안녕하세요. 학생 홍보대사 임도현입니다. 저는 지금 막 강의가 끝나서 집에 갈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오늘 시험이 딱 2주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좀 하다 가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IT 대학에 있는 아르테크는 스페이스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IT 대학 아르테크는 스페이스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과 저만의 공부 습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막 글로벌 센터에서 나왔고요. IT 대학 아르테크는 스페이스는 글로벌 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이 건물 1층에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집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집으로 안 가고 남아서 공부를 하니까 더 잘 되고 또 과제도 다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르테크넷 스페이스는 IT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에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꼭 사용을 해보셔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이번 기말고사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대사 23기 김다영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학교의 전자정보도서관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래서 저희 전자정보도서관이 조금 다른 학교 도서관들과는 조금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에 유리로 돼 있어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근데 물론 오늘 좀 날이 흐려서 햇빛이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예약하는 모습부터 가는 길까지 그리고 공부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는 가천대학교 모바일 어플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전자정보도서관이랑 중앙도서관 전부 다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전자정보도서관의 자작나무 라운지를 예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열람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전 자작나무 라운지 지하 1층에 있는 데를 갈 거고요. 시간은 지금이 현재 3시 35분이어서 4시부터 짧게 오늘은 공부를 할 예정이어서 1시간 정도만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솔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파라솔 있는 자리가 25번 자리도 해당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들어가면 지금 3시 35분인데 4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예약하기 누르면 즉시 예약하기라는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즉시 예약을 하고 바로 가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작나무 라운지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바람개비 홍보대사 서인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공부를 하러 가볼 건데요. 학교에 공부하기 되게 좋은 스팟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곳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도 저처럼 그곳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대사 홍민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험 기간인데 공부할 장소를 찾다가 저는 중앙도서관 2층에 있는 유레카를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는 3기숙사 생활관에 살고 있고요. 여기부터 중앙도서관까지 이동하는 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앙도서관 가고 있고요. 이렇게 오르막길을 한 4분 정도 오르다가 학생회관 쪽에서 중앙도서관까지 한 약 4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도서관이 나옵니다. 오르막길이어서 되게 힘든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중앙도서관 앞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곳은 중앙도서관 2층인 유레카라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제가 생각을 하기 2층 제일 구석 쪽에 있어서 학생들이 잘 가볼 생각을 못하는 곳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보게 된다면 팀 미팅이나 팀 과제를 하기 위한 세미나실도 따로 있고 그리고 되게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공부하기도 좋은 장소여서 이용을 해보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미나실을 이용하기 위해선 중앙도서관이라는 어플이 이용하여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용을 하시는 학생들의 이제 학번과 이름 그리고 이용 시간대를 입력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 2층인 유레카에서 공부를 끝내고 현재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탁 트인 공간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해보니 더 기분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요. 다들 몸조리 잘하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꼭 중앙도서관 유레카에 오셔서 기분의 전환이 필요할 때 공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